안녕하세요. 캐나다의 맑은 하늘입니다. 지금은 밤인데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피피푸푸를 하러 나왔는데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그냥 아무데나 피피를 하거나 푸푸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저렇게 냄새를 맡고 다니다가 특정 지점에 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구글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무엇을 찾으러 다니는 것인지. 추운 겨울에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산책도 시키시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하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아무데나 푸푸하면 안 되겠니? 진짜 안 되겠니? 이건 피피냐 푸푸냐? 피피네요. 셋. 굿걸.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설 때 같이 쓰는 훈련을 시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강아지들이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온 동네 강아지 냄새 다 맡고 다니는 것 같네요. 뭐하냐? 아직도 좋은 스팟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헛 쌀까 하다가 냄새나는 거를 발견한 것도 냄새만도 맡아주시고 여기도 한번 맡아주시고 그렇게요. 강아지들은 밖에 나와서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나요? 그렇다고 하던데 무슨 냄새를 맡고 어떤 자리에 푸푸 피피를 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할것 같아. 또 피피구나.